더 잘생기신 것 같네요. 아, 인사 좀 부탁해요. 네, 안녕하세요. 서민입니다. 어때요? 세종양이랑은 같이 무대에 나가는 소감 좀 있어요? 아니요, 처음인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 경쟁 적 있잖아요. 어? 아, 네. 활동을 통해서 네, 겹친 적이 있어요. 어, 그렇구나. 진짜 빠져들게 되는 사람 같아요. 아, 다시 좀 그렇지만요. 감사해요. 아, 16, 16이었는데 이 노래 냈을 때가 그죠? 네, 네, 맞습니다. 지금이 그러면 몇 살인가요? 18입니다. 어머나! 그래도 18이야? 어머나! 와, 심지어 올 3월에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셨어요? 네, 네, 제가 드디어 고딩이 된 거예요? 네, 고딩이 됐습니다. 네. 뭐가 좀 달라요? 중딩과 고딩의 차이. 아,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 좀 뭔가 달라질 줄 알 것 같아요. 아, 여전합니다. 똑같아요. 예술고등학교니까 아무래도 뭔가 분위기 다르지 않아요? 아무래도 중학교 때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이제 뭔가 분위기부터가 달라요. 이제 분위기가 달라요? 네. 뭐 선배님들 볼 때도 되게 다르고. 오. 그리고 이제 수업, 이제 학교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그 춤추는 배우는 시간이 있더라고요. 어, 따로 있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되게 다양한 장르로 배우고 있습니다. 워낙에 끼 많은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, 예술고등학교는. 맞아요. 저보다 되게 놀라운 친구들이 많았어요. 놀라운 네. 친구들이? 네. 네. 놀라운 친구들이? 네. 학교 다니면서 많이 놀라는구나. 네, 많이 놀랐습니다. 이번 학교를 통해서요. 그렇군요. 네, 계속 춤 얘기를 했는데요. 가장 자신 있는 게 춤이시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어, 안 그래도 저 뭐냐, 네. 그 프로듀스 할 때부터 네, 춤 네.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. 아, 정말요? 영광이에요. 아니, 근데 춤 좀 이렇게 살짝만 풀 댄스 잘 보여주면 안 돼요? 아, 지금요? 네, 네. 네, 네. 예, 라디오라면 이렇게 길게 보면 사람들이 답답해서 네, 네, 네. 네. 뭐, 살짝만. 붙이다 원래 아, 밤이 시작입니다. 네. 아니 그죠 학생이죠. 아 그러네. 학생. 아 모르는구나 머리. 학생 집에 가. 가야돼 가야돼. 알겠어요. 오늘 뭐 특별한 분들 좀 준비했다면서요? 특별한 분과 함께. 네 맞습니다. 자 일단은 어떤 노래인지. 아 찬찬찬이란 노래네? 네 맞습니다. 제가 우리가 아는 그 찬찬찬? 네 맞을 거예요. 오. 네. 오 안 그래도. 겁니다. 함께 한다는데 네네. 무대로 한번 만나볼까요?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특별한 무대 천천히 함께 하시죠.